오늘 배운 내용의 두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덤벨 프레스, 운동이다. 어디 운동? 어깨 운동이다. 당연히 어깨 운동이다. 근데 어깨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에 따라서 운동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구조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기능은 구조를 따른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팔뼈의 벌림과 팔의 벌림에 관련된 어깨 운동에 대한 차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운동 명칭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운동과 덤벨 프레스라는 운동 아시죠? 이 두 운동의 차이는 뭘까요? 통상적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측면삼각근 운동입니다. 그리고 덤벨 프레스도 측면삼각근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차이를 자세에 대한 차이로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은 역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관절의 위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운동과 덤벨 프레스와 관련된 내용의 기준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게 분명히 둘 다 측면삼각근에 대한 개념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개념을 역학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결과값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위팔뼈의 벌림에 대한 개념과 팔을 벌림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미상 둘 다 팔을 벌리는 개념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위팔뼈의 벌림이라고 표현한 개념은 마치 여기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처럼 위팔뼈라고 하는 휴머러스가 벌림한다 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드린 거고요. 팔의 벌림이라고 표현되는 건 팔 전체가 완전 벌림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는 걸로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념적인 부분의 차이를 한번 잘 살펴보면 역학적 관점에서 고려를 했었을 때 선생님들이 이 용어를 알고 계시면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일전에 사람의 몸은 다 돌림운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돌림운동에 대한 개념은 어떤 회전운동의 축을 가지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멘트 암이라는 용어로 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갖고 있는 기준과 덤벨 프레스가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모멘트 암의 거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모멘트 암이 길까요? 덤벨 프레스가 모멘트 암이 길까요? 당연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모멘트 암이 길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면 GH관절을 기준으로 벌림 토크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GH관절을 기준으로 들고 있는 덤벨에 대한 이 형태가 몇 형 지뢰를 표현하는 걸까요? 첫 번째가 1형 지뢰일까요? 2형 지뢰일까요? 3형 지뢰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3형 지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쿼트 동작에서 지뢰 형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그림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표현을 좀 드렸었거든요. 자, 여기에 회전 운동의 축에 대한 개념이 여기 있다. 여기에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근육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고 외적인 힘이라고 하는 external force, 여기는 internal force가 되겠죠. 그래서 external force가 더 멀리에 있다. 그럼 요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형태를 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요 덤벨 프레스하고의 관계적인 부분들로 연결을 한번 해보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멀면 멀면 멀수록 내적인 힘은 더 많이 요구될까요? 적게 요구될까요? 당연히 많이 요구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초심자한테 운동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덤벨 프레스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중에 어떤 운동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덤벨 프레스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는 좀 산수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덤벨이 지금 여기 있고 주먹에 있고 이렇게 팔을 벌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GH관절부터 손까지의 거리가 10이라는 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 덤벨 프레스라는 녀석은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덤벨이 여기 있는 거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마치 좀 억지스럽지만 절반 정도를
나눴다라고 생각하시고 5의 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거리에 대한 표현은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축으로부터 10의 거리에 있다. 덤벨 프레스는 축으로부터 5의 거리에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왜요? 덤벨이 동일하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5kg, 얘도 5kg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전운동의 축을 기준으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10cm인 거리에 익스터널 포스라고 하는 외적인 부하가 뭐 5N이라고 써놨지만 그냥 뭐 5kg 정도로 뭐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느낌을 보는 거니까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5kg에 대한 힘을 회전운동으로부터 바꾸려면 몇 킬로의 힘을 삼각근이 생산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5 곱하기 10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킬로에 대한 힘보다 커야만 외적인 부하가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는 힘에 대한 방향성을 이게 external force예요. internal force라고 하는 내적인 힘이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50인데 얘가 50이면 이거 등척성 운동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가 50인데 얘가 45가 되면 막말로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요. 시작 자세 자체에서 못 올라가는 거지. 맞잖아요? 아, 외적인 부하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50보다 커야 되는 게 51이 될 수도 있고 50 이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각근 입장에서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대비 더 높은 힘에 대한 요구를 생산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덤벨 프레스는 어떨까요? 회전운동의 축으로부터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아까 이거 제가 5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개념으로 5cm 거리에서 5kg이라고 하는 또는 5N이라고 하는 external force의 힘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25N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 25kg의 힘 이상만 내 몸에서 생산을 한다면 회전운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무게가 바뀐 건가요? 아니죠. 자세가 바뀜으로 인해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변화를 준 거죠. 그러면 동일한 5kg를 드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은 당연히 덤벨 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덤벨 프레스가 더 좋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더 나빠. 자, 역학적 개념에선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조직학적 개념에서는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관절 운동 형상학 또는 뼈 운동 형상학 또는 근육 타입의 마이올로지 입장에서 또는 패시브한 입장에서 뭐 이런 개념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노출적인 부분들은 표현할 수 있으나 그냥 역학적 관점에서 힘에 대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는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트레이너는 아, 얘가 더 쉽게 동일한 무게를 들 수 있구나. 난 얘를 선택할 거야. B라는 사람은 아, 이 녀석이 더 적은 무게로 더 많은 힘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삼각근이 역학적으로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니 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선택할래. 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객들한테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외적인 부하에 대해서 내 몸에 생산할 수 있는 근육의 힘들이 더 많이 쓰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관절 운동 형상학 기준에서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관련된 부분들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드렸죠. 내가 벌림하고자 하는 이 과정의 파이가 약 80도에서 90도 정도 내외가 되면 어깨 밑 공간이라고 하는 또는 견봉하 밑 공간이라고 하는 서브 에이크로미알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의 부피가 굉장히 협소해지는데 이때 내 극상근의 힘줄 위에는 벌사라고 하는 윤활집, 슈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라고 하는 극상근 힘줄 밑에 보면은 위쪽 파트의 슈페리어 글레노휴머랄 리가먼트와 더불어서 맨 최상단에 바이셉스 브라켓 롱헤드 텐던 힘줄도 있고 그 앞쪽에는 인대도 있고 또 그 앞쪽에 위층에 보면은 코라코 휴머랄 리가먼트도 있고 그 안쪽에 조인트 캡슐도 있고 막 여러 개가 뒤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조직학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객이 처음에 와가지고 삼각근에 힘이 있는 고객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충만하게 막 델토이드가 막 와가지고 저는요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운동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고객이 1차적으로 근력이 별로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관절의 불안정성까지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왜? 운동이란 개념을 가지고 관절의 안정성과 관절의 방향성과 관절의 움직이는 아스트로로지 입장에서 롤앤슬라이드 스핀에 대한 개념을 고객이 갖고 올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삼각근의 델토이드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이드 레터럴레이즈 하게 되면 구름에 대해서 미끄러지려고 하는 슬라이딩 방향이 위쪽으로 많이 갈 때 서브이크루멀 스페이스 견봉한 공간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이드 레터럴레이즈 말고 덤벨 프레스를 할게요 라고 한 이런 인간이 고객으로 오겠냐고요. 그냥 지가 혼자 하겠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어라? 요 녀석은 관절의 부피가 분명히 큰 동작이라 그랬고 특히 어깨면에서는 최대 부피를 자랑한다는 공간이 된다 그랬고 그 공간 안에서는 관절이 갖고 있는 윗팔뼈의 머리가 병진 운동할 수 있는 방향성이 커지기 때문에 관절 내 부피가 커진 공간에 대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자 델토이드가 엄청나게 파이어링하는 과정 안에서 극상근도 자기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극상근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자기의 힘 이상으로 왔었을 때 힘줄의 과도한 스트레스의 전달로 인한 변형이라고 하는 스트레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기의 기준만큼의 뻣뻣함이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제 일드 포인트를 넘어가는 항복점에서 그냥 페일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을 때 아하, 관절의 안정성을 1차적으로 취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나오는 관련된 용어가 바로 다친 관절 자세라고 하는 closed pat posi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다친 관절 자세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관절과 관절이 마치 입뼈와 입뼈가 서로 마주하는 관절면 자체의 부피가 증가된 위치예요. 자, 만약에 어떠한 힘이 이쪽에서 일로 가는 방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때 이 힘은 뼈를 통과해서 간다고 두 번째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가는 힘의 방향을 제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뼈의 관절면이에요. 또 이것도 하나의 뼈의 관절면이야. 이렇게 가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100이라는 힘을 전달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는 직선인데 얘가 30도만큼만 이런 방향을 이런 식으로 틀어놓게 되면 8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만큼을 주게 되면 이거는 0이 되는 관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표현된 이 개념을 관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주먹 두 개에 여기가 부피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 관절 입장에서는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많아진다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관절의 부피를 이렇게 표현한 거를 두 관절을 이렇게 꽉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얘가 어떤 자세가 되든 이런 방식의 개념에서 마치 흔들리지 않고 이 관절 내에 압력이 높은 상황과 더불어서 뼈와 뼈가 갖고 있는 서로 마주하는 관절면의 위치에 일치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 자세가 이 자세예요. 이 자세. GH관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 사이드 레터럴레이즈는 인대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대는 능동적으로 짧아지고 길어지게 할 수 있는 기준의 수축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부피에서 이렇게 만들면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인대는. 근데 이 동작은 앞서 표현되는 이런 인대가 이렇게 있는 방향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외회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보시기엔 지금 제 손가락 보이죠? 요거 인대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제가 팔을 이렇게 외회전 방향으로 줬더니 지금 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비틀림이 생겼죠? 이게 빨래 짤 때 일어나는 수건의 텐션이라고 보세요. 텐션. 그러면 요렇게 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쭈글쭈글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돌리니까 길어지면서 넘어간 거죠. 이때 인대들이 윗팔뼈의 머리를 감싸고 있고 이와 마주하는 어깨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를 비롯하여 인대들에 대한 텐션이라고 하는 장력이 나오거든요. 그때 관절과 관절의 부피가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정된 공간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이 어떤 자세를 했더니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절 내 압력은 증가될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증가되겠죠. 우리 몸은 미는 힘이 없어요. 미는 힘이 없어요. 근데 압력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물 속에서의 압력의 증가는 미는 힘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압력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압력이 없으면 관절과 관절에 이런 작용기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뼈로부터 받을 때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받게 돼요. 근데 압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힘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려고 하는 뼈와 뼈의 힘에 대해서 이 내부의 압력이 증폭되는 상황이 생기면 미는 힘이 생긴다고요. 물리학에서 미는 힘이 있어요. 당기는 힘도 있고요. 내 몸에는 미는 힘이 없어요. 그걸 의도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좀 표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한 게 있지만 실제 이건 수동적인 압력에 대해서 미는 힘을 관절 안에서 제공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도 이런 미는 힘에 대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제가 추후에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객이 트레이너를 처음 만나게 되면 운동이라는 거를 배우는 과정 안에 자세에 대한 학습이나 근력에 대한 기준 상태, 뭐 체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 막 다르게 움직이고 어깨 오른쪽 올라가고 왼쪽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절의 취약성까지 높은 자세를 가지고 사이드 레터럴레이즈를 한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얘도 자세가 좋지 않고 얘도 자세가 좋지 않다라고 둘 다 가정을 해보면, 왜? 고객은 자세 잘 모르니까요. 근데 트레이너 입장에서 고객의 몸을 볼 때는 관절이 약한 상태에서 근력마저 없는 것과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적어도 관절의 안정성을 취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은 여기서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손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맥락보다 상대적으로 운동에 대한 반복수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근육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기준의 방향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할 때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 졸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이드 레터럴레이즈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고객분들이 서라투스 안테리얼이라고 하는 전거근에 대한 개념들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고객이라면 선생님들 사실 시키면 안 돼요.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이거는 고급자 개념도 아니고 뭐 초급자 개념도 아니고, 일단 선생님들 기준에서 라인업이라는 동작이 나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극상근의 힘줄들을 덜 다치게 하는 과정들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이드 레터럴레이즈를 할 때 정말 극단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을 가끔 운동 영상에서 보게 되면, 선수분들도 많아요. 어떤 자세냐면, 제 오른쪽 어깨뼈만 보세요. 팔을 벌림했을 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얘 어깨뼈 지금 하방 회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개념인지 제가 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사이드 레터럴레이즈 벌림을 했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어깨뼈라고 하는 건 위돌림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델토이드가 한번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근육이라는 거는 구심성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 발생한다라는 개념과 편심성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 발생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전혀 다른 힘 발생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차지하고 우리가 어떤 운동 범위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작 자세와 끝 자세를 갖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되돌아올 거잖아요. 자, 여기가 시작 자세고 얘가 끝 자세예요.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의 랩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거리와 올라갈 때 점점 짧아지죠. 자, 그래 짧아졌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내림을 하게 되잖아요. 얘가 위돌림을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개념을 하게 되면 근육의 길이는 내려왔을 때도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 자세에서 짧아지게 만들어 놓고 다시 길어지게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 범주에 대한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어깨뼈가 아래쪽 돌림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분명히 얘는 내려왔는데 얘가 이만큼 더 내려오면 이거 다시 짧아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때 극상근이라고 하는 슈프라스피나투스도 짧아지고요. 델토이드도 짧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짧아지게 만든 건 분명히 상대적으로 고정된 어깨뼈에 대해서 위팔뼈가 벌리면서 짧아졌는데,
전거근이 어깨뼈를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럼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위팔뼈에 대해서 어깨뼈가 다운로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방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짧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서브웨이크루멜 스페이스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짧아졌어요. 자, 짧아져서 압박 받았어. 내려왔는데 이제는 어깨뼈가 돌아가면서 또 압박을 받는다고. 이러한 반복들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여기가 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초심자들한테 제발 좀 운동을 시킬 때 내가 알고 있는 운동으로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운동을 분석할 수 없다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던 뭐 책을 보던 씨발 기도를 하던 고객이 안 다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놓고 좀 공부 좀 하자. 내가 지금 고객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는데 고객한테 이런 말하는 새끼는 진짜 아, 나 진짜 이런 새끼는 정말 트레이너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회원님이 저 여기가 아프다는데 회원님도 아파요? 나도 아픈데 아, 나 이런 새끼는 정말 쉬운 새끼가 아니야. 나 이런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회원님도 무릎 안 좋으세요? 저도 그걸 하고 나면 무릎이 안 좋은데 도대체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하는 새끼는 제발 그 트레이닝 시장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하는 운동이 이 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기본적인 맥락은 알고 있어야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산수 아닌가? 산수? 아니, 나도 그 이상은 몰라. 이 산수 이상은 필요하지도 않아. 아니, 필요할 수 있는데도 몰라. 근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개념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운동을 뭘 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운동이 고객한테 접목이 될 때 진짜 이 고객한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인가라는 걸 내 고객을 기준으로 해석이 돼야 운동이라는 거를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당연히 트레이너 할 수 있어요. 제 학력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고 독학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책으로부터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지식 정보를 잘 체득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해오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추간판이 손상받거나 디스크에 문제가 있거나 방사통이 내려오는 고객분들 병원에서도 추천받아서도 관리도 많이 해봤고 다 했어요. 그렇게 분명한 사실은 저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사람도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트레이너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시장이 막 어그러졌다. 죄송한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운동에 대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논리적인 설명이 얼마나 가능한지, 해부학적으로 그거에 대한 표현의 언급이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기시부 정지부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고 있는 걸 정말 많이 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난 20년을 이 바디빌딩에서 쇠질을 했는데 아니, 극상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15년을 내가 이 바닥에 굴렀다라고 막 자랑질을 하는데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어딘지 몰라. 조인트 캡슐 얘기하면 재활운동이래. 정신 나갔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극상근 얘기하면 재활인가? 로테이터 커프 얘기하면 재활인가? 아니, 저거 내 몸에 있는 것들 중에 명칭이야. 맞잖아요. 60억 인구가 다 갖고 있는 로테이터 커프 4개. 아니, 어떤 특이 종은 5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 명칭이 재활이냐고요. 뭐 지금 의료행위냐고요. 소아스 메이저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의료행위인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소아스가.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한테 오면 다 좋아져 그런 거 아니겠지. 다만 위험의 인자들은 피해갈 수 있는 방향성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고객을 더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 트레이너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얼마 안 되신 선생님들, 그리고 트레이닝을 꾸준하게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오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얼마의 기간에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직업으로서 트레이너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성품이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난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고객한테 돈을 받았다면 그 돈 받은 값어치에 마이너스는 안 해야지. 아이, 또이또이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더하지는 못해도. 근데 현장에서 보면
정말 개판인 경우들 정말 많아요. 이런 관리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침도 방향도 아 예병할 뼈가 몇 개인지 말하는 것도 존나 힘들어. 척추뼈가 몇 개야? 뭐 28개 뭐 22개 막 별의별 새끼가 다 있어요. 진짜 보면은 아니 내가 뭐 숫자를 외우자는 건 아니지만 아 경추뼈가 몇 개인지 등뼈가 몇 개인지 럼바뼈 허리뼈가 몇 개야 이런 기본적인 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내가 의사 흉내를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경추 7개, 흉추 12개, 룸바 5개, 세이크럼 1개, 콕시스 1개. 자 26개라는 숫자가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책을 안 보니까 그러지. 책만 보자는 얘기가 아니죠. 책도 봐야죠. 왜? 책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거 존나게 외워가지고 누구한테 발표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감히 당부드리지만, 자, 지금 얼마가 됐든 간에 제발 책 좀 보세요. 공부 좀 하시고요. 그래야 의사 선생님들도, 아, 트레이너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아, 이 선생님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개념을 가져야 고객한테 맡길 수 있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 있는데, 이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의사를 까고 욕을 하고 있어요. 아우, 미치겠다. 정신 나간 새끼지.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어떤 사람의 한 개인의 몸에 대해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자, 말이 길었습니다. 뭐 구구절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기도 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표현을 드렸고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뭐 편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배운 내용의 두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덤벨 프레스 운동이다. 어디 운동? 어깨 운동이다. 당연히 어깨 운동이다. 근데 어깨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에 따라서 운동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구조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기능은 구조를 따른다입니다.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기능은 바꿀 수 없어요. 이 고객의 자세가 기능이거든요. 어디서 딴 거 학습해 왔거든요. 그걸 우린 잘못된 자세라고 평가했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자세가 맞는 건지 기준이 있어야 얘를 잘못됐다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어깨 균형이 안 맞아요. 뭐 무브먼트가 안 좋아요. 이 씨발 무브먼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브먼트 펑셔널 이런 용어 흉내내는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자세가 뭔지를 잘 알고 나서 그 기준 자세가 아닐 때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선생님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